지역 이슈를 속신이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광의 중재로 노선을 결정하기로 했던 5호선 연장 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7월 말에 노선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만 늘렸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지역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김포지역 국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김포 직결 무산시 총선 불출마 이야기까지 내걸었고, 인천 서구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합의 없는 노선 반대를 외쳤습니다. 정치권 기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5호선 연장 노선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분 소개합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명을 앞에 좀뭐 길게 하긴 했는데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광이가 또 관련 지자체들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 것인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새로운 소식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네. 일단은 이게 참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5월 21일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병석 김포시장하고 그리고 감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5호선 노선 결정을 맡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김포시가 추후 방화동 건설 폐기물장을 수용하게 될 경우 서구 영향권 바깥에 둔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이 대강의 조정을 충실히 따르게 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양측이 각자 유리한 노선을 세우고 있었죠. 김포시는 고촌 품을 거쳐서 검단에 한 1에서 1.5곳 정도 들리는 노선, 그리고 이 서구는 U자 형태로 검단 지역 세 곳에 역사를 놓는 노선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평행선을 달렸고, 어쨌든 이두 지자체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서 봤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양쪽의 진영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이 대강에서도 이 협의점에 이르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포 시민들 같은 경우는 4만 6천 세 김포 컴팩트 시티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 광역교통 대책 겸 고유돌 안전 대책으로 5호선이 추진됐고, 그리고 이 김포시가 건폐회장 처리를 회상해 가면서 서울시 합의 이끌어낸 점 들면서 김포가 이제 중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또이 검단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이 서구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이쪽 지역도 한세곳 정도 역사를 놓는 노선을 가야 된다 이렇게 팽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광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이제 대광이 어떤 중재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는 이 갈등이 사실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맞아.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많았던 건데 좀 주도적으로 나서 뭔가 중재할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스탠스를 상당히 조금 예. 낮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뭐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표면적으로서 이제 원론적인 예.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당초 대강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한 7월 달쯤에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연초에 네. 연도에.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연말까지 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 노선에 대한 결정은 대광의 차원의 직권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자체가 너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노선을 내놓다 보면 그에 대한 불협화음, 그러니까 또 다른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좀더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주민분들의 좀 동의를 많이 구하고 나서만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한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 좀 섣부르게 이 기념사진을 찍었던 게 아닌가. 뭐 원희룡 장관까지 이 서구 김포시장이 온 자리에서 뭔가 합의를 곧할 것처럼 알리기도 해서 기대를 모았던 건데, 대광이가 좀 이런, 좀 이렇게 지지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뭐 노선 조정을 위해서 대광의 뭐 신속한 예. 예. 뭐 중재를 뭐 기대를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구에서는 같이 이제 협약에 사진까지 찍으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이긴 했습니다만은, 대광이가 지자체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예. 중재한다? 사실상 처음부터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만은 뭐 역시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대광이가 예. 국토교통부 산하위원회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정부 국토부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광 위원장 역시 국토부 구청 예. 국장 출신이고 대광이 상임위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광이가 양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 갈등을 예. 뭐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이 지역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을 양 지자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보니까 집권 중재에 앞서서 뭐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말까지는 쭉 이렇게 지켜보다가 국토부의 뭐 입맛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일단 지금 이제 서구 또 김포시 정치권까지도 이제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렸는데 김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포에 이제 홍철호 전 의원과 박진호 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플랜카드에 일제히 김포 직결과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총선 불출마이기까지 네. 했어요. 이제 직결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상황을 또 만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 직결이라는 표현을 한번 여권 쪽에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얘기가 뭐냐면 2019년 정도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발표한 것에 이 직결이니까 환승이 아닌 바로 직결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 것은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원안을 내놨던 그 안을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지 김포시가 새로 만든 안이 아니다. 근데 예. 여기서 이제 검단 쪽에서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율을 이제 검단 쪽에서 요구하는 거지 이 김포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박진호 당협위원장과 홍철호 이제 당협위원장이 최근에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결로 되지 않으면 뭐 불출마하겠다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 발표를 두고도 상당히 또 뒷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의 가설은 이미 된 거 아니냐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로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직을 걸고 이렇게 목숨 걸고 사수를 하겠다 예. 이런 의지 표현을 거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기사를 쓰고 계신 거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쪽도 더 잘할 자신 있게 예. 담보를 하게 됐지만 예.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해서 해석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가설이 있었었고 이 신동근 서구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때 5호선 20대 총선 공약을 본인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근데 요 이제 신동훈 의원의 이제 검단 쪽 의원 쪽에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니까 또 김포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검단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역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교통 이슈가 많이 커다 보니까 신동훈 의원도 이제 지역의 이슈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예.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강이가 이런 것도 보고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한강 컴팩트 시티를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입장에서 대강이가 예. 어떤 쪽에다 손을 들어줄지는 상당히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5호선 직결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한강 이신도시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에서 이제 교통분담금이라는 것들이 약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 김포 쪽에서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검단에서 얘기하는 세계역을 돌아서 가면 도시철도보다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직결에 대한 이 효과성, 예.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직결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대강이가 과연 어느 쪽에다 손을 들어줄지, 어느 쪽에 더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 철도 노선을 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그 정치인들 이제 불출마 이야기까지 꺼낸다는 거는 거의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이제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홍철호 전 의원과 박진호 당협위원장이 주목받는 효과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주민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가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홍 전 의원 이번에 총선 불출마를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또 김포 예. 시정을 이끌고 있는 김병수 또 시장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춰봐도 서구 아닌 곳에다가 건폐지장을 이전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재반 여건에 봐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슈를 선점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총선을 얼마 앞둔 예.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한번 던질만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소
선동적인 예.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뭐 다음 총선을 뭐 준비한 입장에서는 뭐 총선 불출마 연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게 사실 예. 이게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즉 공약은 당선해서 이행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급하겠다, 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제 극단적 예. 발언을 하게 되면은 뭐 본인의 선거 전략으로 총선 예. 전략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정치 싸움으로 비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푸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다양한 궁금증과 해석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정화영 전 시장도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도대체 직결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질문을 바로 하기도 했었죠. 네. 그 이야기를 앞에 잠깐 하긴 했지만 네. 지금 그 직결의 이야기를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떻게들 정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정한영 시장과 똑같이 이 직결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당 쪽에서는 말 그대로 국토부가 2019년 18년에 말했던 직결로서는 거치지 않는 직결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직결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환승이 없는 직결을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면 정화영 예. 시장이 있었을 때 이 이슈가 있었었고 5호선 이슈가 있었었고 그리고 건폐 회장 때문에 이거는 더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당시에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상황이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김병수 시장이 되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좀 다시 뭔가 다시 좀 막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이 5호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큰 키를 주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5호선 이슈를 이 정치적에서는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내가 먼저 이 부분의 문제를 풀었다. 이 건폐장 이런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김포시민이 그동안 수건이었던 것을 이번에 정치, 그러니까 요번에 여당에서 이런 거 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도 김주영이라든가 박상영 의원도 뭐 GTX라든가 머리 삭발이 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만큼 한 거고 그 말에 대한 지분 뭐 어떻게 따지면 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양쪽에서 어쨌든 이 내년에 총선을 두고 앞두고 있어서 이 5호선의 입장 5호선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인천 김포 내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싸우지만 이 김포와 인천에서도 양쪽에 두고 많이 싸우는 그런 부분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5호선에 대한 논란은 이 말 이 한마디 갖고 그러니까 직결이나 이 말 한마디 갖고도 지금 이렇게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많은 얘기가 나올 상당히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중재안 뭐 대광의 중재안이 나와서 좀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고 예상해 볼 때 예. 양당에서 플랜카드를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공이 더 있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한 건데. 그런데 앞서 지금 예. 직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예. 직결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직결이라는 의미, 직접 연결한다는 의미라고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연결하는 건 다른 것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네. 서구 검단을 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 직결이라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반영사업으로 검토되는 요건이 바로 지자체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직결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한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인천 검단을 배제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런 걸 알면서도 한 개의 역 정도는 예. 거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 김포 예.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뭐 어필이 예. 되거나 호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팩트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 5호선 검단 연장선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서는 앞서 총선 불출마하겠다와 비슷한 식의 혼란을 얘기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포에 이어서 서구도 사실 민감한 입장을 그렇죠. 보였잖아요. 어떤 양상이었습니까? 어쨌든 신동훈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 지자체, 이쪽 검단 쪽에서도 어쨌든 이 교통망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역이 지나야지만 된다는 그런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훈 의원도 자포진의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검단에서도 상당히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검단 구도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반영에 대한 교통망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김포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고 그 이 직결이란 표현인가 이런 그러니까 이 5호선에 대한 이슈는 이 서울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서울시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서울시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방화동 차량 기지에서 건폐장 처리가 안 되면 서울시는 연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그 이슈 그러니까 건폐장이라는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김포시가 먼저 가져갔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아는 수용을 하고 나서 이 합의를 이끄는 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포시와 서구시가 같이 협의라는 그 자체에서도 또 김포시가 그 건폐장 이슈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구 쪽이 제외한 곳에 한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건폐장이라는 시설이 물론 혐오 시설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김포시의 생각도 다른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그 김병수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건폐장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 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건폐장은 서울시가 원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노선이라든가 이런 5호선의 이슈를 누가 먼저 키를 갖고 있냐 이 부분도 상당히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건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노선의 결정을 보는 상당히 큰 역할을 좀 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을 과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 안에서도 좀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죠. 예. 예. 하여튼 정치권이 좀 쉽진 않을 텐데 어떤 양상으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됩니까? 뭐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예. 원칙적인 얘기. 그리고 뭐 협의 없는 노선은 안 된다. 밀실 무슨 협의를 멈춰라라고 예. 입장을 계속 내고 있고요. 인천에 양보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대광위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민주당 입장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서구 예. 지역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서구 입장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김포시의 이런 아까 말한 직결이라는 표현을 예. 쓴다든지 서구와 협의 없이 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여론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 좀 저희가 예단을 좀 해본다면 남아 있는 것 일단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좀 늦어지는 분위기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뭐 용역 결과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나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가 김포시 같은 용역 결과 어느 정도 나왔죠. 근데 인천시가 이제 3월 달에 용역이 착수됐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김포시가 한 용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본인에 맞게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건데 이 용역 결과는 9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김포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왜냐면은 이미 이 인천시 제한 노선이 4월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김포시에서는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 북단 한계역만 거쳐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제 이 서울시와 김포시와 한 용역을 갖고 다시 한번 용역이 돌아서 이제 결과가 9월 달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대강이 어떤 협상의 카드 또 내밀고 김포시와 그리고 서울시 다 같이 서울시와 함께 다 같이 지하철들이 어떤 최적의 노선을 내놓을지는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용역은 9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예. 대광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광이 지금 사실 대광의 위상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관리특별법이 통과를 하면서 예전보다는 그 위상이 높아졌고 네. 대광이의 결정만 중재 안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직권 중재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광이가 할 수 있는 일, 양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도 자기한테 불리한 지자체는 반발을 할 수밖에 예.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경제성 그리고 그에 대한 효용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반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뭐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이런 각 대도시권 광교통에 대한 협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모범 사례를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대광위에서 결정을 신중하게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때로는 그걸 교통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관심도 더 늘 것이고 또 대광위의 중재안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좀 답답함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발생하면 다시 이 이야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